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다문화 시대 휴먼 감동 프로젝트 러브 인 아시아. 아,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찬바람도 불고 근데 또 속도 허해지고 말이에요. 요맘때쯤 보약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황 기자씨 뭐 따로 뭐 보약 드세요? 한국 사람들 특히 아줌마들은 밥심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삼시 세끼 잘 챙겨 먹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심 씨, 터키에는 뭐 몸보신 음식이 따로 있어요? 네, 있죠. 터키에서는 토마토를 영양동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국의 고추장처럼 모든 음식에도 이제 토마토 들어가갖고 그래서 그거 넣고 먹어요. 네. 토마토. 토마토를 그냥 삼시세끼 드시는군요. 네팔은 어때요, 두 가지? 한국에 곰국이 이런 거 거리잖아요. 네. 우리는 염소고기를 이렇게 푹 구워가지고 수프로 이래 먹게 하는데 이제 염소를 뭐 추석 때 이럴 때도 많이 잡아먹거든요. 네.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염소를 엄청 보양식으로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좀 색깔, 네. 색깔 검은 애들. 네. 네. 그거 많이 먹죠. 네. 그냥 그러니까. 국물은 아우. 신기 불금을 끝나죠. 네. 아, 음식과 함께 운동도 꾸준히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요.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분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늘씬한 몸매에 화려한 워킹 솜씨. 이국적인 외모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함이 느껴지는 그녀는 데뷔 7년 차의 패션 모델. 이미 해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가 더 큰 꿈을 위해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찾았는데요. 당찬 매력이 돋보이는 데이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패션 모델 데이나 오스틴 조입니다. 한국 최고의 모델을 꿈꾸는 데이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서울의 한 모델 양성 학원. 모델이 되고자 이곳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데이나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7년 전 영국에서 모델 일을 시작한 데이나는 이미 촛불딱지를 뗀 베테랑 모델. 완전히 졸리가 튀겼어요. 하지만 영국과 한국의 워킹 방식이 조금 달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우, 자신감 있는 표정이며 넘치는 카리스마는 이미 프로급. 그리고 큼직한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 덕분에 데이나는 어느 무대에 서든 주목을 받습니다. 동양의 미와 서양의 미를 같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독특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저는 훨씬 일하시기가 시장이 넓으실 것 같아요. 예. 고된 연습이 끝나고 찾아온 휴식 시간. You don't always have to be perfect.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거. 자신감 없으면 다 할 수 없어요. 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제 옷을 보면 어떤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잘 모르죠. 안 보여요. 제 옷을 그 부드러운 옷을 아니에요. It's not soft. Super feminine도 아니고 외국에서 외국 나라에서 이런 옷을 강한 옷을 좀 edgy 좀 모르는 옷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시장 안에서 좀 너무 심해요.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그 자신감 좀 내려갔어요. 네. 네덜란드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이나.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외모 덕에 모델 제의가 끊이지 않았던 그녀는 영국 유학 시절 처음으로 무대에 선 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녀의 집. 1년 6개월 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보금자리인데요. 패션 모델답게 집안 구석구석에서 그녀의 감각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집이에요. 집이 무슨 스튜디오 같죠? 물건 하나를 고르는데도 디자인부터 살피는 데이나. 그녀는 사실 대학에서 패션이 아닌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늘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보이는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던 중 돌연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100%. 저는 50%. 하지만 진짜 50%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 살았을 때 한국 친구도 없고 한국말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진짜 그 문화하고 언어 배우고 싶어요. 이거는 50%? 진짜 50% 아니에요. If I don't know anything about my mom's culture, about my people. So I had to come here. 내 몸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어머니의 고향 한국을 배우고자 이곳에 온 지 근 2년.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한국말을 배웠고 모델 일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음악을 듣는 일 역시 모델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Yeah, when I'm doing this kind of DJ stuff, it brings me even more creativity that I can, you know, put into my work. 한 대학가 앞에 위치한 패션 거리. 시간이 날 때마다 데이나는 이곳을 찾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도 파악하고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공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위기 진짜 좋아요. 너무 자유로운 느낌 나와요. It's a really free and creative, expressive place to be. 국정도 많고 그 예술 학원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카페 가면 다른 학생들 they're always making things. 그래서 그런 creative environment 너무 좋아해요. 거리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데이나.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자주 오는 카페 항상 친구도 많고 여기서 직접 작업해요. 훌륭한 모델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나. 요즘 그녀는 또 다른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광고 회사와 인연이 닿아 광고 포스터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잡지와 신문에 실릴 와인 광고를 만드는 일입니다. 광고 문화를 뽑고 컨셉을 정한 후 사진 모델까지 직접 나설 예정인데요. 다재다능한 데이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날 오후. 외로운 한국 생활에 늘 힘이 되어주는 이모.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엄마 같은 든든한 가족입니다. 특히 와인의 조예가 깊은 이모는 오래전부터 와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메다 상판가. 칠레 아레스 대표는 라스콘드 산티아고 칠레. 조언도 구할 겸 요즘 들어 이모를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살뜰히 조카의 안부를 살피는 이모. 한글 학교는 오늘 갔다 온 거야? 오늘 못 가요. 오늘 안 갔어? 못 가요 오늘. 못 갔어? 지금은 물심양면으로 데이나를 돕고 있지만 처음 그녀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말렸던 사람이 바로 이모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반대했어요. 모델. 왜냐하면 모델이면 이제 그런 생활이 한국에서 좀 힘들잖아요. 데이나랑 같이 뭐 밖에를 나가도 그 시선을 제가 많이 느껴요. 이제 데이나 모습이 다르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데이나가 이제 뭐 그 겉모습이라든지 좀 개성이 있어서 좀 멋스럽잖아요. 눈에 띄고. 항상 길 걸어가면 아 외국 사람이에요. 와 무섭다. 눈 진짜 커요. 하지만 그거는 좀 안 좋아요. 저도 feeling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네가 눈이 너무 작아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좀 힘들어요. 제가 사람이니까요. 힘든 시선도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와인 광고의 촬영이 있는 날. 화장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일찌감치 메이크업 학교도 다녔습니다.